안녕하십니까. 또 하루를 잘 보내셨는지.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뉴욕도 점점 더워져서 이제 사람들 옷차림이 점점 짧아지고 또뭐 마스크도 점점 벗겨지고 뭐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한국에서 카투사로 군복무를 했는데 그 친구 말이 참 미국 놈들 무식해. 뭐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몰라. 뭐 피카소도 모르고 뭐 달리도 모르고.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 상식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무식하죠.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다알 만한 내용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 대신 이제 미국 사람들 특징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는 아주 도사죠. 예를 들면 무슨 뭐 한국도 요새 뭐, 밀리터리 매니아, 뭐, 이런 거, 뭐라 그러더라, 뭐, 특별한 그 단어까지 써가면서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두 가지만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자전거. 그럼 자전거에 대해서는 아주 도사가 될 수준까지 그냥 공부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상식이나 남들이 다 아는 거, 그런 건 좀, 모르고, 예를 들면 뭐, 월드컵이 뭔지 모르는 미국 사람이 절반입니다. 그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볼 생각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 사람들, 그 친구들이 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아, 이게 미국 사람이라는 그 성격, 그 정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이제 35년 미국에 살면서 느껴본 주변에서 직장에서 만나고, 또 주변에서 만나고 이러면서 그 느껴본 미국 사람들의 그 장점과 단점,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 사람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미국 사람도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장점을 알아보면, 첫 번째 미국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 쉽다, 쉽게 간다, easy going이라고 얘기하죠.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까다롭게 굴지 않고, 뭘 따지고, 뭐, 이런 거를 별로 안 하죠. 예를 들면 뭐 식당에 왔는데, 뭐, 자기가 주문했던 음식이 조금 틀리게 나왔다든가, 뭐, 좀, 종업원이 실수를 했을 때, 그, 유럽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난리 납니다. 그것도 하나도 똑바로 못하냐. 그러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 식당의 급이 자기 어떤 사회적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난리 나는데 반해서 미국 사람들은 웃으면서 괜찮아, 그냥 이거 먹을게, 뭐,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팁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팁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는데, 그리고 이걸 왜 줘야 되냐, 뭐 이런 게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 쟤도 먹고 살아야지. 또 다, 쟤는 받는 임금이 적으니까 팁으로 보충을 하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다 그냥 주저 없이 팁을 주죠. 그래서 뭐 와서 몇년 살다 보면 팁이 아까워지지 않을 때가 돌아옵니다. 그때가 이제, 비로소 내가 미국에 사는구나 이런 걸 느낄 텐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이지고잉이다. 물론 이거는 자기 개인적인 생활에서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 뭐 좋게 얘기하면 좋은 거고, 한국 사람 식으로 얘기하면 화끈하게 속에 있는 거다 말한다. 뭐, 이런, 그걸 좋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미국 애들은 자기 속마음을 잘 숨기는 거, 드러내지 않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딱 구분하는 거. 이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장점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요. 특히 미국은 다인종 사회 아닙니까?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남하고 그 인종적인, 종교적인 혹은 성적인 문제를 갖고 부딪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모든 인간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속으로는 뭐, 아, 나는 게이 싫어. 이러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또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좀,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마음을 딱 감추고, 입 밖에 내지 않다 보니까,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자기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뭐 자기가 그렇게 실천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인종 문제 같은 건더 말할 필요 없죠. 그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놀리고 싶어도 어려서부터 그게 딱 훈련이 돼 있으니까 절대로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사람 사회에서 흔히 하는 농담인 뭐 대머리 보고 번쩍번쩍합니다 이런 거 농담하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그러죠.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수 있냐 그러고. 그래서 그 입이 특히 그 굉장히 과묵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잘 구별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준법 정신이 아주 강하다. 그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새벽 1시건 2시건 운행을 하다 빨간불이 되면 당연히 서야죠. 모든 차가 다 서죠. 누가 보든 말든. 물론 그 배경에는 걸렸을 때 엄청난 그 벌금이 따라오고 또 요새는 뭐 곳곳에 카메라도 숨겨져 있고 뭐 이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일단 그걸 지켜야 된다는 자체가 몸에 딱배 있습니다. 빨간불이면 무조건 서야 되고, 차가 있든 없든. 그리고, 뭐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거에 대한 구별이 딱돼 있고, 또 그것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과거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과거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웬만한 사람 컴퓨터에는 다 포르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컴퓨터에 포르노 사진이나 뭐 그런 동영상을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죠. 왜?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그 안에 미성년자가 관련된 게 하나만 있다 그러면 완전 패가망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워버렸죠. 그리고 그런 사이트에 더 이상 다운로드 받는 걸안 하죠. 물론 뭐 보는 사람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법이 나왔을 때그 법을 정확하게 광고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 법을 몰라서 못 지켰다는 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참잘 지키고, 법을 항상 공부를 하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그래서 법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법을 고치자는 개정운동을 벌이죠, 물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미국 사람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직합니다. 정직한다는 뜻은 뭐냐면, 구태여 남을 속일 마음을 먹질 않죠. 물론 뭐 미국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콘 아티스트라고 그러죠. 남을 속여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에서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 정직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뭐 유아원 때부터. 물론 또, 그 정직성에 대해서 뭐 정직하게 말해주면 용서해준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정직하게 말하고 네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하고 책임지는 게 속이 더 편하다 이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물론 손해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싸움이 다툼이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 차들 중에는 카메라 달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죠. 왜 사고가 나면 이쪽 저쪽 얘기하고 각자 입장에서 둘이 싸울 필요도 없고 경찰한테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경찰은 경찰이 본걸 리포트를 쓰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해결이 되는데 뭐 대부분 그 상황에서 해결이 되니까요.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으니까요. 일단 우기고 보자 뭐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그 직장에 처음 나갔는데 서비스 업종인데 그 네일사롱인데 미국 손님들이 와서 그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종교나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아무도 무슨 일하니? 이 정도는 괜찮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지. 아, 손님이 하나 와서 너 무슨 일하니? 그랬더니 그 손님이 자기를 보더니 나 창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기 코너 돌아서 저쪽에서 일하는 창녀다.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더래요, 자기가.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이라 그러면 미국은 글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기독교 나라죠. 이제 기독교인보다 모슬렘이 앞으로 한 10년 더 있으면 많아져서 모슬렘이 제1의 세계 종교가 된다고 하는데 그 기독교 나라 유럽은 뭐 교회 가면 그큰 교회에 뭐 몇십 명 모여서 하나마나 하고 뭐 독일 같은 데는 완전히 이미 모슬렘 이슬람 국가가 돼버린 상태고 그 교회들은 국가에서 주는 종교세 그걸 받아서 겨우 유지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애주의가 발달해 있죠. 왜 미국 부자들 죽으면서 재산을 뭐 어디다 뭐 얼마를 기부했다 뭐 아니면 뭐 어떤 부자는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재산의 뭐 99%를 뭐 사회를 위해서 내놓겠다. 심지어는 어떤 나라들 같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내놓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나 국가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다 내놓는다. 그럼 그 나라의 뭐 어떤 병 예방을 위해서 나는 뭐 몇억 달러를 내놓겠다. 이러면 야 우리도 가난한 사람 많고 굶는 사람 많고 병 걸린 사람 많은데 왜 걔는 그딴 짓을 하냐 뭐 이렇게 될수 있죠. 심지어는 그 아랍권 국가 거기 그 박물관들에 가면요 그 나라 물건들 중에 그런 딱지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미국에 있는 뭐 아랍의 친구들 혹은 무슨 이집트의 친구들이 구입해서 도네이션한 물건이다. 근데 그걸 구입해서 도네이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의 다섯 번째 그 장점, 그리고 좀그 세상에서 좋은 점이라 그러면 그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고 어떤 박애주의 정신이 살아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참 동량을 잘 줍니다. 지하철 같은 데서. 그것을 들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개 정도가 미국 사람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 단점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 미국 사람들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미국 사람들의 그첫 번째 단점이라 그러면 이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어떤 집단이나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뭉치기보다는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이 먼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예를 보면 그 미국 사람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전혀 없죠. 왜? 회사도 언제든지 자기네 사정이 나빠지면 날 자를 것이고, 나도 언제든지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바로 떠날 수 있다. 물론 뭐 보통 프로페셔널 커티시 그래가지고 직장을 관두려면 2주 정도 전에 그 통보를 해주는 게 예의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할수 있게. 그리고 또 직장을 떠날 때도 자기 상사들이 보통 뭐 신원조회 같은 걸 하죠. 사직장에서. 그, 하는 방법이, 먼저 직장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상사한테 물어봅니다. 얘가 어떤 애냐. 그러면, 뭐, 기분 나빠서 나쁘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놈이 뭐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옮길라 그래. 그러고. 근데 보통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경우에도 이기적이죠. 그래서, 떠나는 애도 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가버리고 회사 사정이 뭐 급하든 말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나라에서 무슨 정책을 시행한다 그래도 자기한테 손해가 온다 그러면은 아주 극렬 반대를 하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항상 끝이지 않는 시위로 나타나고, 그리고 뭐또 가끔 가다가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나타나는 일도 있죠. 그게 첫 번째로 이제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먼저다. 이런 것이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는 그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초적 기질입니다. 그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총기 소지가 허용되죠. 왜? 헌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리 법을 정해도 헌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수정 헌법 제2조가 개인이 무장을 할수 있답니다.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그 총기를 사는데 그 규정은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서부나 남부는 굉장히 쉽고, 뭐 면허증만 있으면 된다 그 정도고, 동부주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신원조회도 거쳐야 되고, 심지어는 무슨 정신과에 가서 정신 감정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 마초적 기질하고 이런 총기가 합쳐질 때 사고가 많이 나죠. 뭐, 좀 누가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 뭐전 직장에 찾아가서 한꺼번에 뭐 갈겨대는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아직도 뭐 주먹싸움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뭐 서부 시대의 개척 정신이 살아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자기의 안전은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경찰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군인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최종적인 책임은 자기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그 학교에서 How to Survive in New York City, 그때만 해도 굉장히 뉴욕이 위험할 때거든요. 그 책을 받았는데 거기 그런 게 있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줘라. 저항하지 말고 네 목숨은 돈보다 더 귀하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목숨을 걸고 싸워라. 정당방위가 미국은 한국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인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초적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동양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때 동양 사람들이 우리는 동양식으로 이렇게 좀 말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총을 먼저 쓱 꺼내는 애들도 있고, 가끔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그다음에 세 번째 단점은 도대체 그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고 본다. 근데 미국 생활이라는 게 처음부터 무슨 저축을 해갖고 집을 사는 게 아니죠. 물론 다운페이 할 정도의 돈을 모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저축이 돼야죠. 근데 그 저축이 안 돼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월세 살고. 사실 월세보다 집을 사는 게쌀 때도 많습니다. 일정 부분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데 그래도 쓰고 보자. 그러니까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축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 마이너스는 뭐냐? 크레딧카드죠.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일단 쓰고 보자.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여자들이 뭐 옷을 한 20, 30개씩 들고 다니는 여자들 많습니다. 그거 다 사요, 그거. 그냥 쓱소리도 안 하고 기분 내키면 사버리고 써버려. 그리고 나서 그거 갚느라고 또 고생 지질이에요. 그거 다 갚았다 싶으면 또 사요. 뭐 여행 가는데 가요.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이 미국에 있는 젊은 여자들 친구 지방에나 뭐 있는 이런 친구 결혼식에 한번 갔다 오면 2,000불씩 막 깨집니다. 선물 사주고 자기 옷 사입고 뭐 비행기표 사고. 그래도 그거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다못해 고등학교 졸업반 애들이 프롬 파티라 그러죠. 그 졸업 파티. 그거 한번 가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그 리무진을 빌려요. 그리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미장원 가야지, 드레스 사입어야지. 정말 그뭐 돈천불씩 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럼 그걸 내기 위해서 애들이 부모를 들볶든가 아니면 그 어디 가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뭐 숙달식 일해가지고 그거 하루 다 써버리고 끝나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항상 그 빚지고 사는 생활, 그게 아주 몸에 배는 거죠. 네 번째는 미국 사람들의 단점으로는 어떤 좀 한국 사람같이 깊은 정, 그 장기적인 그런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는 약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동창이다 그러면 뭐 꾸준히 연락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했다가 또뭐 헤어지면 헤어집니다. 안 보면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또 다시 만나면 막 반갑다 그러고 뭐 얘기하고 또뭐 대학을 가면 대학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그럼 또그 친구들한테 집중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왜 미국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해도 또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런다 그러죠. 그게 이런 장기적인 그 인간관계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끝나면 인간관계가 끝나면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원수 될거 없이 또 다시 뭐 그냥 친구로 있을 때가 우린 더 좋다 뭐 이러고 돌아가기도 하고 친구로 잘 지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국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끈끈한 정 이런 거는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하고 친구하면 선물 줘도 한국 사람은 큰걸 주는데 미국 애들은 항상 쫀쫀한 작은 선물 뭐 들고 오죠. 뭐 정성은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값어치는 얼마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좀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단점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 충실하고 지금에 충실하는 거. 그래서 과거에 나한테 뭐 굉장히 잘해주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때까지 접어두는 거.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미국 사람들의 그 단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미국 사람들 단점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 굉장히 꽁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떤 그 피해를 받대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어떤 손해를 당했대거나 그럴 때 그걸 평생 기억합니다. 뭐 용서하라 그러는데 뭐 용서는 할지 몰라도 기억은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가지고 한번 잘못 걸려들면 정말 30년, 40년 후에도 복수하는 경우가 있죠. 얼마 전에도 뭐 어떤 사람이 30년 전에 어떤 의사가 자기 엄마를 치료했는데 치료가 안 돼서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30년 후에 총을 들고 갖고 그 의사를 죽였어요. 네가 우리 엄마 죽이는 바람에 내가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그렇게 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종 문제에서 어떤 사람이 한번 어떤 특정한 인종에게 강도를 한번 당했다고 치면 아주 그 인종하고는 상종을 안 해버립니다. 평생 동안 무슨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 근처에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장사 같은 거 하면 좀 빠릿빠릿하니까 가끔 그좀 나쁜 사람들은 그 거스름 돈덜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서 따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좀 조금 괜찮은 그 직업을 가지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갑니다. 그 사람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인 사람은 예전에 그 80년대, 1980년대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잘 모를 때는 뭐라 그랬냐면, 아, 쟤네들 계산 잘 못해. 잔돈 좀덜 줘도 돼.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왜? 한번 그래봤더니 그 사람 다시는 못 오고, 조금 더좀 독한 사람은 고발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픕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동네에 소문을 내가지고 저 집은 아주 나쁜 집이니까 가지 말아라. 그런 그 보복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꽁합니다. 그래서 뭐 꽁한 거 중에 하나가 9.11 사태가 2001년에 났는데 그때 3천 명 가까이 사람이 죽었죠.
아직도 매년 9월 11일이 되면 그 3천 명 가까이 죽은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20년이 됐는데도 단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꽁 해가지고 그 아랍애들이 아무리 뭐 사우디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장학금을 주겠다 뭐 별짓을 다 해도 속으로 꽁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 살면서 제가 느낀 미국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 장점과 단점, 물론 장점이 단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요. 또 장점과 단점 역시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랑 데이트 가게에서 싸우고도 그 다음날 또 하이 그러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요. 또 특정 인정에 따라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특정 그 자기 출신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그런 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사회에 오래된 3대, 4대 이상 내려온 그런 어떤 주류 사회의 특징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다 그럽니다. 혹시 뭐 반론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아니면 말고요. 뭐 그렇죠. 근데 미국 친구나 아니면 미국 사람을 사귈 때 혹은 어떤 거래를 할때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